가스 수저 가져와. 수저? 알았어. 엄마, 엄마 이걸로 먹으라고? 응. 잘 먹을게. 루카스가 지금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학 교과서인데요. 뒷면에 보면 이렇게 어느 출판사에서 만든 교과서인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루카스는 지금 2학년 1학기 과정을 거의 다 풀고 이제 2학년 2학기 과정을 준비를 하려고 해요. 저는 선행학습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방학 때 한번 후루룩 훑어보는 정도로만 예습을 하고 있어요. 이거 먼저 하자. 응.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새로운 단어 분류하기. 분류하기 뭔지 알아? 다른 색이랑 다른 색이 있으면 섞여 있잖아. 그러면 그거를 정리해서 분류는 어떻게 할까요?
틀린 거 있어. 뭐? 이거 두 개 틀렸어. 앉아봐. 여러 가지 도미노를 모아놓은 것입니다.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시험 보는 게 진짜 스트레스였는데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보니까 시험만큼 좋은 게 없어요. 이 평가책으로 얼만큼 제대로 배웠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쯤에 수학이 처음으로 싫다,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찾아보니까 3학년쯤에 이제 아이들이 분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수학을 좀 많이 어렵게 느끼기 시작한대요. 3학년 문제집을 좀 미리 준비를 했어요. 뭐 하는 거야? 먹는 중. 또 승마장에 갑니다. 처음으로 승마장 가는 날 비가 안 오고 있어요. 와, 오늘 엄청 뜨겁다. 날씨가 엄청 뜨겁네. 말냄새. 안녕. 안녕. 없었는데? 더워. 이게 진짜 엄청 운동이 되네요. 자, 이제 갑니다. 집에. 오늘 이제 세 번째 탔는데 이게 조금 아주 조금 느낌 알 것 같고 너무 재밌어요. 말이랑 이렇게 뭔가 같이 한다는 게 되게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. 진짜 정신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인 것 같아요. 헬멧 쓰고 있어서 머리가 동그래졌어. 차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오늘도 왁스는 또 못하겠어요. 시간이
아니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? 미트질하고 내부 닦고 이거 매트 청소하고 했는데 2시간 반이 벌써 그냥 가버렸어요. 뭔가 이래가지고 왁스는 평생 못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. 아이고 차가 엄청 깨끗해져가지고 기분은 진짜 좋은데 다시는 아침에 운동하고 오후에 세차하는 짓은 안 해야겠어요. 만신창이에요. 회를 사가지고 왔어요. 로카스는 짜장밥에 미역국. 짠. 근데 여름인데 뽀글이랑 먹어야지. 소리 좋다. 똑딱똑딱. 짠. 짠. 이거 잘못 샀어요. 여기다 끼우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밑에가 물결이 아니고 그냥 얘랑 세트로 된 일자로 샀어야 되네. 이거 다음에 세차장 가서 밑에를 다시 사야겠어요. 이 통을 고양이들 장난감 이제 속지 않으려고 했는데